우리 돼지를 어디다 키울까요? 보통 유리형 키워도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요 정도는 돼야겠다. 자, 여러분들 입양을 해서 이제 용품도 준비를 하고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공개할게요. 짜잔. 진짜 큽니다. 와, 쌀벌해요. 지금 제 손바닥이고요. 지금 얘가 보면은 이게 물살이라고 해야 되죠? 그냥 펑퍼짐한 거지 진짜 살찐 건 아니에요. 지금 엄청 사이즈가 우람한 친구를 입양하게 되었는데 이 친구는 정식 명칭으로는 아프리카 황소개구리인데 보통 픽시프록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와, 이 친구는 바로 수컷입니다. 정말 크죠? 와, 근데 이쁘다. 근데 얘 되게 순하네요. 전 사육자분께서는 이 친구가 지금 잠자다가 깨어나가지고 좀 살이 좀 빠진 상태라고 합니다. 와, 안녕? 자, 이 친구를 제가 오늘 세팅을 하고 밥도 먹이고 이름도 붙여서 이제 진짜 그냥 집에 가끔 이렇게 풀어놓기도 하고 기를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픽시프록을 보통 유리사육장에도 기르지만은 이제 물갈이를 하기 편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링박스를 좀 즐겨 쓰는 편이고요. 바닥재로는 뭐 코코피트라든지 뭐 황토 이런 거 깔아도 되는데 저는 펠트지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깔아주고, 네, 그냥 깔아주고 그냥 물그릇 하나 두면 사실 세팅 굉장히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알려드릴 것도 별로 없지만은 친구에 대한 매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먹이도 먹여보고 뭐 등등 해볼 겁니다. 야, 딱 맞네. 이거 딱 좋다. 딱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 물 부어주고 키우면 끝. 근데 이제 사육 온도를 잘 맞춰줘야 됩니다. 청결도 중요하고요. 여기다 올리고요. 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 같은 게 일반 수돗물도 쓰거든요. 아니면 생수를 쓰셔도 됩니다. 물그릇은 항상 물이 깨끗하게끔 하루에 한 번씩 갈아주시면 되고 대기 중 습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바닥 펠트지에 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이 정도만 해줘도 굿!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시죠? 수돗물도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물이라는 거. 친구야, 잠깐만 옮기기 위해서는 두 손 써야겠다. 한 손으로는 안 되겠다. 근데 착하다 얘가. 여러분들 착해요. 아구! 진짜 귀여워. 제가 이래서 픽시프록을 입양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진짜 큽니다. 제 두 손에 꽉 찰 정도로 묵직한데 아직 밥을 못 먹어서 아이고 좀 살이 빠졌구나. 야, 여기 옆구리는 그 노란색을 주로 띠고 이게 입이 상당히 크고 다리가 짧습니다. 자, 옳지, 너희 집이다. 야, 이렇게 옮겨봤습니다. 사육장이 좀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친구들은 활동성이 좀 작고요. 이 정도만 돼도 사육하는 데는 충분히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야, 진짜 엄청 귀엽네요. 우선은 수컷만 보여드렸는데 암컷은 내일 데려오거든요,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 자, 이 친구는 사이즈가 다 커지면 거의 2.5kg도 이상 커지는데요. 이 친구의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지금 1kg도 안 됐네요. 이 친구는 제 생각에 한 2kg까지는 찔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만 한데 얼마나 더 커지려고. 실제로 이빨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일로 와봐. 아이고, 이빨 안 보여주고 있구나 너. 이빨이 실제로 엄청 날카로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리면은 거의 빠지지도 않고 굉장히 위험한 친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육할 때는 어느 정도 사람을 인지하거나 배그 뿌릴 때는 사람을 뭐 공격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항상 주의하고 주의해야겠죠. 실제로 이 친구들은 사육 온도로 따졌을 때는 거의 24에서 28도인데 28도가 제일 선호하는 온도라고 합니다. 물론 그 이상이 되더라도 물그릇이 있거나 그래도 잘 살아가는 친구들이고요. 되게 유명한 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뒷다리도 크고 구성에도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자신이 낳은 올챙이들을 잘 돌봐주는데요. 아이고, 친구가 우리 집 와서 첫날 고생이 많네. 미안해. 아이고, 머리카락 왜 있어 너는. 굉장히 귀여운 친구를 입양을 했고 오늘 하루는 조금 쉬고 나서 밥도 먹이고 그래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친구 오늘 하루는 좀 푹 쉬게 해주고 밥을 먹이거나 뭐 이런 거 더 다양한 정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쉬자. 자, 여러분 하루가 지났습니다. 짜자라란. 친구가 아주 푹 쉬었을 거라 생각해요. 어이구. 여기 하루는 쓰다봤네요. 다시 봐도 놀랍다. 자, 우선은 친구가 밥을 좀 먹어야 할 텐데 밥을 우선 줘볼게요. 어이구, 근데 착하다 얘가. 어이구. 잠깐만 기다려봐. 어휴, 내가 자리 좀 잡아줄게. 아니, 나도 외식하자. 자, 오늘 여기 앞에다 꺼내놓고 오늘 우리 픽시프록의 먹이는 제가 바로 슈퍼미럼을 준비했는데 슈퍼미럼을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슈퍼... 어휴, 깜짝...
너 떨구자마자 이렇게 먹는 거야? 엄청 잘 먹는구나 너. 어이구야. 와, 잘 먹네.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친구를 키우신 분께서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충식을 했다고는 못 들었거든요. 보통 먹이용 쥐를 먹였다고 들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걱정을 했는데, 와, 슈퍼미로 주자마자 먹네요. 아이고 아이고, 어이구야, 귀엽다. 어이구, 보이시나요? 손바닥 슬로우 모션. 와, 실제로 엄청나게 소리가 팍 나는데 다행히도 제 손을 보고 막 이렇게 달려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보이시나요? 실제로 이 픽시포럭은 잔이빨이 굉장히 많이 나 있는데 그 이빨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잔이빨이라고 하죠. 사람처럼 이빨이 크거나 그러진 않지만 잔이빨로 굉장히 날카롭게 무수하게 많습니다. 거의 수백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아래 다 있고요. 살이 쪄가지고 자기의 다리가 이제 살에 파묻히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네요. 아, 사실 이거 다 줘도 다 먹을 것 같은데 좀 배불리 좀 먹여봅시다. 잘 먹는구나 아가야. 끊고 있거라. 아, 이거 키우는 재미가 이렇게 귀엽고 잘 먹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좀 독특한 먹이도 하나 줘보려고 합니다. 좀... 오이고, 오이고, 뭐야, 방금 고급 스킬. 더 웃긴 거는 자기가 밟아서 터트렸어요, 실제로. 귀여워. 자, 오늘의 특별 먹이로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제가 저번에 의료용으로 가져왔던 바로 거머리입니다. 물론 이 피를, 제 피를 먹었던 이 큰 녀석을 죽이는 좀 그렇고요. 한 번도 피를 먹지 않았던 이 깔끔한 이 친구를 한번 먹여보려고 합니다. 한 마리 2만원인데 자연에서 거머리 너도 먹지? 아, 근데 벌써부터 반응을 보이네요. 바로 먹겠네. 근데 여러분들 얘네 되게 신기한 게, 먹이기 앞서서 좀 신기한 게 실제로 피부가요. 피부가 껍질이 굉장히 좀 두터운 느낌이 듭니다. 이게 뭐 미끄러우면서도 좀 거칠하면서도 약간 독특한 느낌인데, 무튼 수분이 없는데도 굉장히 건강하게 잘 버티는 모습.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굉장히 뜨거울 때는 실제로 이제 땅에 파묻고 들어가서 하면도 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물을 주면은 실제로 얘네들도 이거 피부호흡을 하기 때문에 깨끗한 물로 이렇게 해주면은 좋아해요. 좋아해요. 여러분 이거 학대하는 거 아니에요. 개구리 좋으라고 하는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제 쥐를 먹이는 것보다는 이런 거머리 먹이는 게 좋아요. 한번 먹여볼게요. 한번 먹어보자. 와, 이 거머리도 상당히 큽니다. 알아서 나오는 거 그냥 먹게끔 둬볼게요. 주인분께서도 픽시프록 저한테 분양해주신 분 같은 경우에도, 아유, 꺼내줄게. 픽시프록을 저한테 이제 분양해주신 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애정으로 많이 기르신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이제 조금만 있으면 픽시가 가서 먹을 겁니다. 이제 위장에 들어가면, 픽시 위장에 들어가면은 아마 잘 소화를 할 거예요. 어휴, 어휴, 꿀떡. 보셨죠? 방금 먹은 것처럼 실제로 자연에서 뭐 다양한 거, 물속에 이제 늪지대에 살아가는, 늪지대에 가까이 오는 모든 생명체를 다 먹으려고 합니다. 그만, 이제 거머리 그만. 다른 거 줄게. 이거 먹어. 진짜 잘 먹죠? 자, 이제 암컷도 구경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암컷이 바로 옆에 있는데요. 암컷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보이시나요? 얘는 너무 작아서 현재 좀 가까이 되기 좀 무섭네요. 혹시나 한 번에 삼킬 수가 있거든요. 물론 얘네들도 아무리 이 수컷이 올챙이를 이제 구성애가 있어서 좀 지켜주고 한이 있더라도 자기 동족을 순간적으로 못 알아볼 때도 있거든요. 모든 생명체들은. 짜란, 귀엽죠? 이렇게 작은 친구가 나중 되면은 이렇게 커지는데, 제가 지금 데리고 있는 친구는 이제 암컷입니다.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개구리 같은데 나중에 이렇게 커지는 게 참 신기하죠. 어여야.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지금 보이시나요? 얘 하는 행동? 아, 그러면 안 돼. 야. 이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픽시프록 사육할 때는 항상 주의하시고 얘가 쳐다보는 이 시선 쪽으로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톡톡한 제가 잡아온 먹이를 또 먹이기 앞서서 이쪽으로 좀 가 있어봐. 옳지, 가 있고. 자, 우리 아기 개구리 우리 암컷에게도 한번 밀어물 한번 줘볼게요. 실제로 자연에서는 가재들도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지금 보이시나요? 어우, 네, 보셨죠? 크,
성공. 근데 이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내장에 들어가서 내장을 물어 뜯어서 내장 파열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미러를 먹일 때는 너무 많이 먹이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을 때는 한두 마리씩 먹이시고 또 작은 먹일 때는 더 많이 먹이시고요. 옳지. 자, 이번에 줄 특별 식은 바로 전어입니다. 이거는 저번에 양양에 가서 이제 투망으로 대전어를 잡았을 때 얻어온 전어입니다. 자, 우선은 우리 쪼꼬미한테 작은 전어도 우선 한번 주고요. 자. 옳지. 오, 잘 먹는다. 실제로 이제 자연에서도 생선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잘 먹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장가시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다 소화를 하니까 저도 상관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봐봐. 어이차. 어휴, 너무 보면 보세요. 지금 보셨나요? 얘가 꿀떡꿀떡하죠? 이게 아직 제대로 다 넘어가지 않아서 그런 건데 얘가 아마 미러미랑 이제 안에 거머리가 꿈틀꿈틀 거리고 있나 봐요. 이제 하나 먹어보자. 옳지. 왜 안 먹어? 한번 먹어보자. 안 먹네요. 아이고, 얘가 먹이 반응이 다 움직이는 거가 먹는 것 같아요. 아쉽지만 이건 잘라서. 너 혹시 이것도 먹을 수 있니? 큰 건데? 어이구, 먹네. 아, 근데 이거 아무리 그래도 큰데 그래도 먹긴 먹을 것 같습니다. 자, 얘네들이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큰 먹이를 먹었고요. 요 수컷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700g이잖아요 진짜 제 주먹만한 먹이도 먹고 옆에 위장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를 정도로 많이 먹거든요. 와, 이걸 다 먹네요. 역시 대단해, 픽시 프로그. 와, 다 삼켰다. 대단합니다. 야, 여기 일자로 다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위장에 이제 잘 접히면 이렇게 둥그레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픽시 프로그를 기르다 보면은 하루도 안 돼서 탈피 껍질이 수시로 벗겨지면서 사육장이 굉장히 많이 더러워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수시로 펠트지 같은 거 꺼내서 치워주고 닦아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땅을 파는 행위를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수컷은 바닥재를 이 펠트지가 아닌 뭐 황토나 뭐 코코피트 이런 거를 깔아주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저 우선 펠트지랑 이런 거 좀 씻길 겸 해서 얘는 온욕 좀 시킬게요. 탈피하는 게 진짜 간단해요. 그냥 많이 먹으니까 밥 많이 먹이고 많이 싸니까 청소 잘 해주고 하면 끝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이런 것들을 싹 다 빨아줍니다. 보셨어요? 지금 막 오줌을 싸는데 어떻게 오줌이 이렇게 많이 싸냐? 오유, 이거 반이 오줌이에요. 오줌 쌌으니까 이제 온욕하면서 물 먹자. 아이고, 그놈 강아지 키우는 거 같네. 알았어, 알았어. 오줌 씻자. 보이시나요? 이거 찌꺼기? 몸에 수시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문질러 보면은 엄청 묻어나와요. 그런 것들을 수시로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먹고 나서 한 번씩 씻어주는 게 좋아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벗겨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벗겨주는 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자, 물론 안 해줘도 굉장히 오랫동안 잘 살긴 하지만 그래도 집에서 기르는 거 청결하게 기르면 좋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한 10분, 20분만 해주고 따뜻한 곳으로 보내주면 되고요. 피부가 굉장히 두터워서 온도 막 32도, 막 34도까지 막 이상으로도 잘 버티는 그런 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껍질 같은 거 좀 빼주면 좋아요. 근데 앞다리 쪽은 조심해서 하는 게 좋아요. 물 속에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짜식기 할 때 번쩍돌기라고 해서 앞다리에 있는 암컷을 부여잡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보통 암컷을 막 이렇게 세게 잡지 않고 그냥 붙어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귀여워. 말 같아. 이 정도만 할게요.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평소에는 절대 만지진 않는데 촬영할 때만 좀 만지는데 오늘 좀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미안해. 오늘부터 이제 푹 자자. 자, 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픽시 프로그를 입양을 했어요. 정말 이쁩니다. 물론 수컷도 이쁘고 여기 있는 암컷도 다 이쁘고 다 좋은데 제가 이름을 붙여서 아직 키우지는 않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댓글로 좀 추천 좀 많이 해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여기 들어가. 너 들어가려고 한 거잖아 아까부터. 다 알아. 아, 들어가. 거기 들어가. 옳지. 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자신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얘 바닥 파고 들어가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서 바닥재도 바꿔줘야겠다.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